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3일째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는 어디 나가지 못하게끔 여행도 금지고요. 불필요한 밖에 나가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3일째인데 이렇게 이 난관을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꺼져 보디 워크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키포인트로 해줄 것은요. 엉덩이 힙 근육과 같이 허벅지랑 같이 가장 단시간에 집에서 짐을 못 가잖아요. 짐을 다 못 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저랑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인텐스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Go! 자, 처음에 하실 동작은 플랭크 레그레이즈 자세인데요. 요거는 플랭크를 한 자세에서 다리를 힘껏 뒤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올려줍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다리를 힘껏 뻗어서 최대한 높이 올려주세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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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그럼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고 스쿼트를 한 자세에서 오른쪽, 왼쪽 사이드로 킥을 해주는 스쿼트 사이드 동작입니다. 끝까지 엉덩이를 최대한 아래로 내려앉고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최대한 양쪽 사이드로 다리를 벌려서 킥 차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옆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킥, 킥. 바로 자세를 잡고 사이드 런지 동작을 하겠습니다. 다리를 최대한 넓게 펴서 주저앉는 느낌으로 쭉쭉 다리를 늘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고 허리를 앞쪽으로 살짝 구부려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빼주고 상체를 앞으로 굽혀줍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따라해 주세요. 사이드뷰를 보시면 엉덩이를 뒤로 빼주고 상체를 앞으로 굽혀준다는 느낌으로 각도를 꼭 확인해 주세요. 양쪽 다리는 최대한 넓게 벌려서 쭉 스트레칭 하듯이 펴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쯤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자극이 오시나요? 계속 쉬지 않고 따라합니다. 드디어 일어서서 자세를 바꿔주세요. 뒤로 누워서 하는 동작입니다. 싱글 레그 크랩. 보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높이 들어서 한쪽 다리를 크게 높게 최대한 높게 쭉쭉 킥을 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엉덩이에 힘을 주고 올려주세요. 이번엔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어깨를 바닥에 붙인 후에 각각 다리를 아까와 비슷한 동작으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엉덩이를 높게 높게 엉덩이에 힘을 주고 복근에 힘을 준 다음에 쭉쭉 뻗어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세를 잘 보고 계속 연습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다리를 넓게 펴주시고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해볼까요? 엉덩이를 깊게 뒤로 눌러주듯이 앉아주셔야 돼요.
살짝 조금만 앉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엉덩이를 딥하게 깊게 눌러 앉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이 앞쪽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투명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넓게 엉덩이를 뒤로 뽑아서 주저앉아주세요. 그럼 자세를 쉬지 않고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계속 진행해 줍니다. 1, 2, 3, 4. 사이드 뷰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엉덩이를 뒤로 끝까지 밀어주듯이 뒤로 쭉 빼주시고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은 앞쪽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번 자세는 런지 투 힐 레이즈라고 런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킥 해주는 자세입니다. 한쪽 다리를 끝까지 마무리한 후에 반대쪽 다리도 진행해주면 됩니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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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충분히 앉아주세요. 무릎이 땅에 닿지 않게 충분히 런지 자세를 잡아주세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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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다음 동작은요,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끝까지 뒤로 킥 하듯이 올려주는 덩키 킥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한쪽 다리를 쭉 뻗어서 최대한 높이 차줍니다. 킥, 킥, 킥. 자세를 잘 확인하시고 따라해 주세요. 킥, 킥, 킥. 엉덩이에 힘을 주고 한쪽 다리씩 올려서 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높게 다리를 뻗어 주세요. 그럼 이번엔 반대쪽 다리를 차주겠습니다. 뒤로 힘껏, 최대한 힘껏 올려서 차주세요. 최대한 높게 엉덩이에 힘을 줘서 깊게 차줍니다. 자, 이제 운동이 끝나고 모든 동작 마지막에는 푸시업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푸시업 동작은 진짜 중요한 운동이고요. 매일매일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는 모든 운동 마지막에 꼭 푸시업을 해주는데요. 어깨가 90도로 유지하게끔 아래로 쭉 내려서 올라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하게 되면 절대 운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포즈로 마지막에 쭉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예, 땀도 나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은 다른 게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결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 동작은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하루에 두 번 정도 두 세트씩은 해줘야지 되게 좋은 엉덩이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꼭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꼭 부탁할게요. 저한테 되게 많은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예쁜 오리 눈댕이 되세요. 바이.